너구리가 롤은 PC 때부터 가장 오래 즐겨온 게임 중 하나라.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오. 이 모바일로 나와도 아주 자신이 있답니다. 오. 아, 이럴 수가. 하드 오버. 여러분, 너구리가 드디어 롤 와일드리프트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호호. 노래 나오자마자 진짜 재밌게 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생각도 못해버렸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롤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리그 오브 레전드 PC버전이랑 조금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게임 화면에서부터 좀 다른 게 많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튜토리얼을 통해서 조작법에 대해서 좀 쉽게 알고 갈 수 있는데요. 자, 이 튜토리얼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아홉 개를 다 깨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중에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호호호.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구리 챔피언 선택 상자로 얻습니다. 자, 이게 요거 안에 노구리가 지금 다섯 개의 챔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뾰로롱. 이게 아니네? 뭐야, 그냥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였어? 와, 뭐야 이거, 개꿀이잖아. 근데 노구리가 그동안 롤모바일 와일드리프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여기서는 원딜이 정말 정말 짱입니다. 아, 그래서 노구리 뭐를 볼 거냐?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염은 피어나는 꽃처럼. 자, 기만은 됐다. 노구리 지인을 플레이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포카요. 포 진.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은 제드의 아리의 피즈. 아니, 이건 무슨 근본 조합이냐, 이 녀석들아. 소프트를 내놔, 소프트를 하란 말이야. 소프트 없어? 소나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안 돼. 그냥 감히 나와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 노구리가 라인 혼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아니, 잠깐만, 왜 정글이 두 명이 된 거야, 이 녀석들. 이건 잠깐만, 여기 정글 두 명이네? 원래 롤 모바일에서는 정글 두 명이 국룰이었나? 자, 지금 보시면은 노구리 지금 반대편이라가지고 맵이 교체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위에서 노구리 게임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연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가 달라지냐. 이게 원래라면은 그 용하고 바론이라는 게 각각, 용은 아래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바론은 위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용이 반대로 위에서 나오고 바론이 아래서 나오는 그런 거꾸로 되는 매직을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일단 여기 애쉬 한 명이 보입니다. 얍! 마타이! 오! 자, 이렇게 일단 미니언 보기 전에 한 번씩 들결하면서 이 녀석에게 나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즈가 미드로 가는 그런 짓은 안 하고 네, 잘 여기 있어요. 안 돼! 아, 이걸 칠 게 아니었는데.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 친구는 잘합니다, 확실히.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노구리 PVP 했을 때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는 확실히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인이 뜨게 볼 텐데, 여기서 W를 맞추면은 이 친구한테 데미지를 필 수 있다는 거. 자, 뭐 좀 좋을 것 같아. 오, 야. 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친구야? 와, 우리 피즈 친구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입니다. 일단 알았어. 고마워. 오케이! 우리 팀 버스플러드 나이스 샷! 미드 1대2라고 썼는데 거기서 버스플러드 터졌단 거야? 대단한데? 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오. 오! 아! 이럴 수가! 하드 오버치다니! 나름 한발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데? 어? 그래! 그거다 피즈! 야! 안 돼! 오케이. 아, 나 진짜, 와. 아, 너 지금 숨 죽이고, 지금 제다 암살을 봤는데, 마침 이렇게, 애쉬가 삐져나오면은, 너도 죽어야지. 그리고 피즈도, 일단 실수도 안 먹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고마워. 아! 아! 방금 뭐 한 거지? 죽을 각이었는데. 아, 이럴수가. 아직 노구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얍! 친구야, 실승. 내가 볼게. 오호. 자, 아까 제드가 계속 탑으로 왔었죠? 이번에 또 탑으로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애쉬 친구 안 보여요. 애쉬 화난 거 아닌가 혹시? 아니, 이 녀석 지금 롤모바일에서도 서로 싸우기 바쁜 거냐? 맞다! 야! 아니, 이게 안 죽어! 다시 한번 더 커튼콜! 아, 잠깐만. 오, 야, 취소! 이야, 애쉬 죽어! 오케이, 맞았다. 엄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해갖고 2대 3을 해버렸다고. 까비 까비. 자 이거는 우리 일단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할게요. 진행에 올리는 신발은 뭐냐? 이거냐? 오케이 노로 간다. 간다. 얍. 친구야 타워 까자. 얼른 타워 쳐서 이놈들에게 기선 잡으라자. 얍. 야하. 자 얼른 타워를 까도록 합시다. 아리 친구 잘해줬으니까 우리는 타워 깎는 기계다. 야하. 노래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게 많이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게임은 타워를 많이 까야지 그런 유리한 게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레이브저 여기 와가지고 잠깐 빼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와 딜 잘 넣었다. 피쳐라. 아 살았다. 이거 먹어. 피쳐야 그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궁극해! 이야! 이 녀석들! 이리와! 덤벼! 이리와! 자, 여러분, 미녀를 정리하기 위해서 노래 궁합 썼습니다. 어때요? 멋있었나요? 오케이, 맞았다. 찾았다. 자, 이럴 때는 까불지 말고 귀환하도록 합시다. 지금 2800원 정도 모여가지고 노구라 지금 활약할 수 있다고요. 다음 템은 고성연사포 호호. 자 여기 살짝 돈을 보면은 아 노구라 지금 오버데스지만 그래도 돈이 강하잖만은 그런 친구랍니다. 이래서 이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CS를 많이 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답니다. 요! 맞 아 이게 맞아? 죽어! 야하! 아 우리 팀 잘한다. 든든하다. 그래 올라플 잡아! 어디냐? 오케이! 아 나도 킬 먹고 싶은데. 이야! 어때 나 CC? 아 내 킬! 나 원딜하고 있는다! 잊지마! 어? 내셔먼저? 어 잠깐만 이거 빨리 이거 밀어 이거 밀어 이거 끝내! 이 녀석도 용서 안된다. 여기서 끝내버려 그냥! 야하! 감히 내셔 남자를 먹다니! 이대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요 보스들 챙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넥서스가 언제 깨질지 모른단 말이죠. 하하하. 아 나도 충분히 MVP였는데 아깝다 아까워. 자 그래서 노구리가 이렇게 이 일반 PVP로 진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여러분 이 지금 노구리 레벨이 6이어가지고 일반 게임밖에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랭크도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노구리 랭크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할테니까 얼른 빨리 레벨도 올리고 티어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 안녕.